남편이 날 어쩔 셈인 것 같냐고. 남편이란 말이 나오니? 그거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. 남의 부부 문제야. 넌 그냥 상황 설명만 해주면 돼. 아니, 남의 부부 문제가 아니야.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일이야. 너 미쳤어? 내 남편이야. 유부남이라고. 너 언젠가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지?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. 똑같은 말을 해줘야겠다. 너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야. 강 사장님을 그렇게까지 농락하고 상처준 너. 법적으로 아내라는 자리를 차지한 것 말고는 아무 자격이 없어.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? 안 되니?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 다시는 너로 인해 상처받지 않게 할 거야.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? 맘대로 해. 나도 내 맘대로 할 거니까. 여보세요? 사모님? 여기 사장님. 사모님이신데요? 앞으로 사장님께 사모님 전화 건네지 마십시오. 그리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. 강서방 집에 있대? 안 되겠다! 앞장서! 뭘 어쩌려고요? 다 같이 가서 밀고 들어가자니까? 늙은 장인장은 어쩔 거야? 어? 야, 이러다가 차일피를 미루다가 잡아 쫓겨난 거 기정사실만데. 들어가. 아니, 맹사장, 뭐해? 진정혜 씨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. 아, 진정혜 씨 소개팅 하는 거? 아유. 야, 저 남자 되게 적극적이다, 여기까지 오고. 어,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. 날씨 좋은데 저희 나갈까요? 그래. 아, 어때? 더 이상은 못 참게 됐지. 에이, 아이씨, 봐! 하긴 어딜 가, 어? 이 여자 내 여자야, 이 사람아! 어머, 맹씨! 뭐야, 이거? 이런 것들이 다 있어, 이거? 저 사람도 상대하지 마세요. 그냥 내비두고 가는 게 좋을걸. 근데 왜 아까 내 편 들었어? 아니, 그냥 뭐. 근데 자기는 왜 질투하고 그러냐? 나 좋아하냐? 아, 그럼 뭐 내가 아까 그 사람이랑 팔씨름 하고 싶어서 그러나? 좋아하니까 그래. 맹씨. 코스를. 준수. 아, 여기 아프네. 아, 진짜. 아. 밀고 들어가. 밖에서 눈치 본다고 답 안 나와? 들어가서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돼 죽으라고. 죽기로 들이닥치면은 강서방 지가 어떡할 거야? 아이, 어떡할 거야? 죽기로 작정하는데. 들어가. 사모님? 죄송해요. 사장님이 사모님 들이지 말라셨어요. 어, 문을 안 열어? 너 혼날 줄 알아. 나야, 나. 사모님 아버지야, 너. 어서 열어. 이게 뭐야, 이거? 이거 뭐야? 사모님 집입니다. 어? 장화야, 들어가자. 아니, 왜 이래? 이래. 안 놔? 안 놔? 사모님이야? 어? 네 목 잘리고 싶어?
이건 놔. 이들 포크레인 갖고 문 부시기 전에 빨리 와. 노란 말이야, 이 말, 이들. 빨리 안 지십니다. 아유, 나 이것들 이거. 그만두지 못해? 나 일렉트로시티 안주인이야. 판단 잘해. 이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? 집에들 가 있어요. 사장님 안 돼요. 이러면 집에 저 사장님한테 죽어요. 아유 혹시 모르니까 기다려 보자고. 응? 사람들 눈도 있죠. 이제 저 사람들 좀 보내고 그리고 얘기 좀 해요. 내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앞으로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, 여보. 나가. 더 심하게 끌어내기 전에 강서봐. 아, 얘기 좀 하세요. 이 동네 창피하게 무슨 짓인가? 얘기로 해, 얘기로! 강서방. 좋습니다. 전부 다 앉으십시오. 이은 서류. 여보, 안 돼요. 나 죽어도 당신이랑 못 헤어져요, 여보. 강서방. 강서방, 잘못했네. 얘가 반성에 반성을 하고 있잖아. 한 번만 눈 감아줘. 아, 살다 보면은. 다 계시는 자리에서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. 동의할 수 없다면. 다음은 소송이야. 여보. 아유, 강서방. 강서방. 여보, 제가 다 잘못했어요. 여보. 여보. 강서방. 재비서. 정 변호사한테 연락해. 강서방. 아유. 여보. 아유, 잠깐만. 이러지. 아유, 강서방. 나야. 여보. 여보. 제가 잘못했어요. 여보, 한 번만 기회를 줘요. 내가 다 잘못했어요, 여보. 당장 맨 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했어! 이러지 말아요. 마음 좀 잡고 얘기 좀 해요. 제가 잘못했어요, 네? 날 더 이상 시험하지 마. 여보!